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입니다. 자, 오늘 7월 17일 화요일이죠.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회 추세 매매 그리고 눌림목 매매까지 오늘 할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장 상황, 오늘은 장중 방송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늘의 주식시장과 셀트리온 삼행제 대체를 했거든요. 안에 보셨으면 충분히 내용 알 수 있었을 테고. 그래서 20일에 장을 받는 모습에서 자 강하게 가지 못한 이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이 1300억 규모로 샀고, 야, 막판에 들어올렸네. 그래도 자 기간이 좀 들어졌어요. 자, 이거 무슨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막판에 좀 안 봤거든, 못 봤거든요. 기타 법인 같은 게 좀 있는 모양인데, 그죠? 기타 법인 사고 있던 거 손바뀜 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기간이 조금 매수세 동참해주고 외국인은 조금 줄여줘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자 개인이 일방적으로 좀 샀어요. 그러나 선물을 좀 붙들어줬기 때문에, 외국인이 붙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이 그렇게 심하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가 늘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쌍끌이 수급 들어와야 된다. 기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줘야만 우리나라 신고가 내지는 강한 반등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고가 건은 아니니까 저항을 돌파할 때 기관 외국인 강한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내일 관전 포인트는 자 과연 이틀 연속으로 좀 큰 규모로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밑에 자 개인이 거의 지금 한 4천억 규모로 샀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되면 주가는 흔들림 나올 수 있다. 자, 외국인 기관이 빨리 쌍끌이로 한번 들어와 줘야 된다. 근데 지금 이틀 연속 들어오긴 했으나 개인이 시장이 개인이 겁을 낼 만한 지금 종목 군들로 만약에 들어가 있어야 들고 나올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라고는 판단 안 됩니다. 왜? 겁을 먹고 개인이 던져야 되는데 개인이 계속 사면 주가는 안 갈 거거든요. 그죠?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저희 팀 카톡방 팀들의 분석 내용들을 보면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 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입니까? 이름 정확하게 지금 이름을 대략 뺏기 몰라가지고요 메모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넷플릭스입니까?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미리 좀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넷플릭스네, 그죠? 자, 그 부분 때문에 시간 외에서 좀 뭐 하락세 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좀 급락이 있었다 이런 분석들을 우리는 해봤는데요. 여하튼 저는 그런 분석을 하기보다는 주로 주가의 흐름 내지는 수급 등을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팀원들 중에서는 또 그런 정보를 주니까 저는 많이 도움이 되네요. 자, 어쨌든 자 우리 팀원들 베리 굿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외국, 그러니까 미국 해외 선물 상황을 한번 좀 체크해 보자면요. 자,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09% 하락, 나스닥도 마이너스 0.04.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 개장 전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큰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야간 선물 시장,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 플러스로 시작했습니다. 플러스 0.03. 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95개야 지금 사고 있고요. 옵션 큰 변동 없습니다, 현재. 자, 나중에 미국 시장 개장 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이 추세 매매입니다. 이 추세 매매는 어떻게 보면 주식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8회쯤 나오니까 앞에 개별 요소들 조금씩 이제 말씀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추세 내에서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뭐 패턴도 나오고
각가지 다 놓은데, 일단 채팅방 한번 잠깐 보죠. 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럼 진행하죠. 자, 그래서 추세 매매는 크게 세 가지 추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추세는. 자, 계신 분들 출석하십시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다. 추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답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추세, 무슨 추세, 무슨 추세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아시겠죠, 뭐. 그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없다. 그러니까 횡보, 박스권이 있겠죠. 이건 무슨 추세? 상승 추세. 글자가 좀안 이쁘네, 그죠? 그리고 인 하락. 그리고 이런 횡보인데, 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추세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신 분도, 소피아님도 오셨고, 열심히 하시네. 그죠? 상승 추세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 이 추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 하단, 추세선 상단인데, 이것을 연결한 이 부위를 추세대라고 말하는데, 주가 이렇게 하락하던, 이제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멈추고, 하락을 멈추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상승하던 추세를 멈추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하락 추세입니다. 횡보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일정한 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횡보권입니다. 자, 그러면, 소피아님 잘 들으세요. 추세선 끊는 법, 어저께 좀 배우기도 했고, 매도 포인트 이런 거좀잘 모르겠다 했으니까. 자, 그런 거,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같이 공부한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형성할 때 대부분 양봉이 섭니다. 이렇게 양봉. 자, 닥터K가 매수 포인트는 항상 어느 때 해라 했다? 양봉, 원봉, 어느 때 해라 했죠? 자, 저거 보세요, 빨리. 여러분들, 어디서 해라고요? 양봉, 원봉. 자, 이런 양봉에서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양봉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좀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끌 때는 이렇게 아무 때나 끊는 것이 아니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쭉 끊는 게 추세, 상승 추세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것이 하락 추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색을 안 칠하겠습니다. 색을 칠하는 게 보기가 안 좋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큰 원봉 넣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죠? 안 좋습니다. 양봉, 양봉.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 예. 그래서 상승 추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봉이 아니라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추세 안에서 한번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이렇게 딱 긋잖아요. 닥터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빼딱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위치한 고점을 이렇게 나란한 각도로 끊는 거 보셨죠? 그러면 여기 밑에 1번에 있는 것보다 주가가 2번 위에 채널에서 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채널 돌파해 이렇게 와 위에서 놓는 게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그 와중에 만약에 이 추세선 연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쭉 삐져 나온 것은 오버슈팅. 뭐라고요? 오버슈팅. 그리고 여기처럼 약간 하단을 삐져놓은 거는 언더슈팅, 슈팅이라고 합니다. 추세보다 조금 더 강하게 치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언더슈팅은 매수의 타이밍이고 오버슈팅은 매도의 타이밍이다. 자, 이렇게 삐져놓으면 닥터케이가 말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뭐 4, 5 이런 거 비슷하겠죠. 목표치보다 강하게 튀어나왔거나 하면 이게 매도 시그널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음봉이 딱 떨어지고 하면 팔아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왜 오버슈팅 목표치 이상으로 오버슈팅 나오면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언더슈팅 이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수의 타이밍이긴 한데 이건 아직 생각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채널 상승 추세 중에서라도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데 밑에 채널보다는 위에 채널이 더 좋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어떨까요?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그나마. 자, 2번이 좋은 겁니다. 아, 1번이 좋은 겁니다. 밑에 하락 채널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지금 이제 캔들, 이평선 이런 건 이제 다 접목되는 건데, 캔들은 상승 때는 이렇게 거래량, 아, 저 뭐야, 양봉 큰게 좋고, 거래량은 이럴 때빡 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그리고, 자, 하락할 때는 이렇게 음봉 떴을 때큰 거래 선 다음에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하락하면 큰일 났다. 이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행복권에서는 이것이, 조건이 있어요. 추세가 좋게 오던 종목이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이것이, 이런 데는 매수 포인트고, 이런 데는 매도 포인트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마트에서 예가 있거든요. 그죠? 추세 좋게 오던 종목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게 거래할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비교적 이런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보여드리죠. 이제 대략 이해됐을 겁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자, 그래서 상승 추세라 하면, 자, 우리가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셀트리온 보면 끝내주는 상승 추세였거든요. 이전에. 여기 구간. 그죠? 이렇게 가기 전까지는 끝내주는 상승 추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상승 추세. 상승 추세라면 정배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뭐 이런 데도 나오고요. 이런 데 상승 초입에도 나오고, 그렇게 나왔겠죠. 이런 데도 나오고. 돌파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거의 마지막이겠죠. 그 다음 못합니다, 저는. 그죠? 그래서 추세 좋은 종목을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으면 왜 밑에 약간 매수를 해도 밑에 처져도 밑에 받쳐줄 만한 닥터케이 표현으로는 비빌 만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지권이란 것이죠. 그래서 주가 매수를 할수 있는 한 번에 매수를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분할 매수를 하자 그러는데 닥터케이 매수 매도는 항상 분할 매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당하게 평균 단가 낮춰서 빠져나오기도 좋고 수익 내기에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배열로 있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 추세 매매할 때 목표치 이런 것도 다 접목을 할수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한번 보자면 여기가 한 10만원대입니다. 그죠? 여기는 일단 제외하고 10만원대에서 여기를 또볼수 있어요. 최고 마지막으로 한번 찍었던 여기. 그죠? 이것이 이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하면 목표치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크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작게는 여기 다 해보는데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점에서 계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략 12만 3천원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 목표치를 계산하면 12만 3천원을 하게 되면 34만 6천원 정도 됩니다. 34만 6천원. 그럼 가볼까요? 34만 6천원 어딘가. 자. 대략 뭐 어딘지 아시겠죠? 요 정도면 돼요. 요 정도. 자, 이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갔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매매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했죠? 목표치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슈팅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희한하게 하루 만에 그냥 목표치에서 슈팅 나오고 딱 밀렸네. 야, 저 맹세코 이거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치가 나오고 윗꼬리를 빵 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갈 수도 있긴 하지만 미리 예측을 한, 아까 여기 인근부터 벌써 갈때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갈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야, 목표치 달성했고, 닥터케이가 목표치 달성되고 나면 흔들림 좀 심하다던데, 그런 걸 만약에 적용을 했다면, 적어도 일부분 차익 실현 미리 예측 매도를 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깨지는 순간, 적어도 절반 이상 던져야 돼요. 왜? 시그널이거든, 매도 시그널. 자, 그런 식으로, 추세 내에서 매매를 할수 있는데, 자, 이제 더 세부적으로.
자, 눌림목 매매를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눌림목 매매는 이 GS 건설이 가장 스매하기 좋아요. 자, 여기 앞에부터. 자, 이렇게 보면 하락하던 추세를 짧게는 이런 추세를 돌파해냈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런 추세들을 돌파해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는 좀 의미 없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트렌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죠? 아까 나란한 각도로 여기 지점을 이렇게 끌수 있다 했습니다. 조금 뺐다간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아까 여기 트렌드에서 놀면 좋다 했습니까?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위에 상단 트렌드에서 놀면 좋다 했습니까? 어디가 좋아요? 자, 위에 가는 게 좋다. 7번. 여기 7번. 아니면 아니다. 밑에가 좋다. 8번. 위에 트렌드 채널에서 놓은 게 좋다. 7번. 밑에가 좋다. 8번. 눌러보십시오. 자, 열심히도 공부하고 계시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잘 몰랐던 부분 있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이런 시점부터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거 지우고. 복잡하니까. 자, 하락 트렌드 돌려냈어요. 딱 여기는, 이제 돌파했어. 이렇게 하락 트렌드 다 돌파하고, 이평선들 다 깔아놨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 그죠? 그러면서 정배열로 돌았습니다. 자, 여기는 상승 초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눌림목 주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주 맨 처음에, 상승 전환 이유는 왜? 여기 확인해야 되잖아, 어느 정도. 세게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밀릴 것인지, 아직, 큰 그게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 맨 처음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눌릴 때까지, 딱,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이평선 다 끌어놓고, 20일 인근이고, 한, 여기 지점부터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이 눌림목 매매입니다.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려줄 때 들어가는 거, 이 눌림목 매매.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그럼 여기에서 피보나치도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어느 정도 눌리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 빨리 적어보세요. 피보나치에 간다면 몇 퍼센트에서 멈추는 게 가장 좋다. 피보나치 복습하겠습니다. 모르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아시는 분들은 피보나치, 지지대, 몇 퍼센트 있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382. 자, 다른 것도 적어보세요. 382. 또 두 가지 더 있어요. 대도님도 오셨네. 21선, 11선에서 매수.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를 보면 이게 좀 정확하더라고. 옛날에 한번 해보니까. 그죠? 자, 50%에서 딱 멈췄어요. 그죠? 맨 위에 선이 382, 중간 게 50, 밑에 게618. 그래서 피보나치는, 자, 382 지점에서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그러면, 야, 막 믹스 됩니다. 이제 기본에서 살좀 넘어가요. 이제 자, 여기서 보시면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가 382, 그 다음에 여기가 50. 야, 색깔 별로 안 좋네. 여기 618. 자, 이랬는데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을 보고 한 거예요. 계산을. 자, 그런데 얼핏 눈에 다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툴이 다 있어요. 옆에 피보나치 툴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어느 정도 지점인가 이렇게, 그죠? 그리고 382에서 멈추면 이거 새로 하겠습니다. 색깔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아이고. 자, 뭐 말하는지는 아시죠? 색깔만 다른 걸로 합니다. 그래서 382 지점에서 멈추게 되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382에서 멈추면 이렇게 N점 목표치를 가기가 좋아요. 이해되시죠? 50% 지점까지 오게 되면 이렇게 왔다가, 자,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스타일로 오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어떻게, 저항을 살짝 받느냐, 강하게 받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목표치만큼 갈지 안 갈지가 정해지고요. 618까지 밀려버리면 비교적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할 수 있어요.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세력이 막 싸우다가 올라가면 다행이고요. 저버리면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수렴하다가.
그래서 382는 아니지만 50%까지는 용인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절반까지 정도에 왔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를 충분히 적용 가능했고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매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목표치도 딱 해보면 나와요, 이게.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목표치. 자,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 나중에 해봐야지 말고 지금 딱 해가지고 해봅시다. 대체적으로 여기나 뭐 여기나 상관없어요. 대략 27,000원, 27,000원에서 여기. 자, 31,600원이니까, 와, 계산 어렵다. 27,000원에서 그러면 4,600원입니다. 4,600원. 잘 외워놓으세요. 자, 4,600원 더하면 33,700원, 33,700원. 이 얼마 찍었어요? 34,400원 아닙니까? 목표치만큼 왔다, 안 왔다? 왔거든요? 예전에 계산해봤어요, 이거. 자. 목표치에서 1, 200원 달성 못하고 왔어. 그럼 그 다음에 연봉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던져야 돼요. 던져. 선제적으로.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고, 그죠? 자꾸 윗골이 달고 휘말이 없어지고 밑으로 처지면 던져야 돼요. 적어도 3분의 1 이상.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1번. 이런 걸 자꾸 놓치면 수익을 못 챙겨요. 안 챙겼다. 우메. 먹은 거다 토해내요. 먹은 거.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끊으면 그 다음에 확인하고 여기 정도에서 나머지 다 던지고 하면 그래도 제법 먹을 수 있는데 챙길 수 있는데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다 토해낸다고요. 먹은 거 없어요 이제 별로. 이해되십니까? 자, 기업님이 382 50 그런 식으로 적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닥터K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금 계신 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저보다 더 훨씬 똑똑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테크닉들은 이제 저한테 조금 팁 얻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무적이 되겠죠. 이론과 실기를 더 합치면, 그죠? 자, 이렇게 추세 내에서 이제 그럼 이렇게 추세를 끌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끄는 건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트렌드로 가야 되는데,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면 좋을까요? 밋밋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트렌드 안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죠. 이렇게 지지받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닥터K가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사고,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사.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도 일단 지지받았잖아요.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닥터K는 그것을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깨지면 어떡하는지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손절. 손절을 안 하고 버티고 하니까 그래서 잘못되는 것이지. 이 추세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아까 낮에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자, 이런 저항대는, 자, 끊어내는 자리다 생각하면 되고요. 아니,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갈까봐 못 판다 그러거든요. 다 팔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는 이런 지점에서는 다 팔아야 되겠지만 이런데 예측 매도하는 이런 지점에서 다팔 필요 없어요. 비중 축소하는 거죠. 왜? 밀릴 것 같으니까 저항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팔면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한 20, 30%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20, 30% 줄였다 치면 여기서 다시 그거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이제 팔아먹고, 왜? 목표치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또 내려오면 여기서 또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깨진 게 이제 실패하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폭 줄이는 겁니다. 뭐 50%를 비중을 줄인다든지, 50% 줄인 건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여기 오면 다시 살수 있어요. 왜? 여기도 지지권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50%를 다시 사게 되면 평균 단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빠져나온다고요. 닥터K가 늘 이야기하는 게이 매수 매도 타이밍이 여기서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안 깨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 깨질 수도 있다. 언제 보세요. 이거 내 진짜 안본 거거든, 진짜로. 이렇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단가 여기였다 치면 여기가 평균 단가니까 플러스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언제? 추세가 좋게 이렇게 돌려낸 상승 추세에 있는 것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하락 추세나 횡보에서는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추세 좋은 거 하면 잘안 깨진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찬스를 한 번은 줘요, 한 번. 그러면 이것이 반등해 줬을 때, 자, 닥터케이가 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넥라인이 깨졌잖아요. 그죠? 이 추세 깨진 게 넥라인이 깨졌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반등시 비중 축소나 청산의 기회를 삼아야 되지. 끝까지 들고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것은 여기에 저항을 받는다고요, 대부분. 그럼 여기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끊고 나와야지. 아직까지 손실인데 싶어서 더 버티고 하면 이렇게 다시 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거 보십시오. 여기가 튕겨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느냐? 박스권 전략 쓰는 겁니다. 여기가 밀릴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여긴 지지권이니까 밑에 받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여기 지지권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먹는 게저 하이닉스의 그런 트레이딩입니다. 여기 인근. 이해되십니까? 비교적 여기 인근에서, 자, 여기 위부터 닥터케이는 사라고 이야기했고, 왜? 하락 추세 돌파했으니까. 여기 인근부터 치고받고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계속 박스권. 이해되십니까? 뭐라고요? 박스권 하단은 매수, 여기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 하단은 매수, 상단 매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 도근님 들어왔는 거 모르겠다. 도근! 도근쌤! 출석을 안 했네. 아까 채팅하던데. 도근쌤이 저기서 많이 그렇게 매매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론을 한다고 방송을 안 들으네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자, 이해되시죠? 박스권도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 있는 것을 자, 이렇게 노리면 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게 이마트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매매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자, 이마트 어디 갔노? 이마트 요새 별로 안 좋아서 뺐다. 저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 그죠? 자, 이마트 어느 부위인가 하면요. 여기 부위입니다. 여기 부위. 자, 보이십니까? 자, 상승 이후에 박스권 매매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상승 이후에 박스입니다.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박스권 별로 하지 마세요. 밑에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닥터케이는 항상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 일단은 기본을. 우하향 하는 것도 간혹 하긴 하는데, 그거는 기본 아닙니다. 지금 기초 강의니까 기초에 충실하셔야 돼요. 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을 때까지, 그 다음 기다릴 때까지는 다른 종목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치고받고, 치고받고. 자, 그럼 하락 추세 만약에 달라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밑으로 완전 꼬꾸라지고 있어요. 올라갈 줄은 몰라요. 그죠? 자, 여기를 기점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팁. 추세선 끊는 팁. 자, 이 꼬랑지가 많으면 중간 정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껐다 보면, 아까 조금 약간 뺐다가 끌렀다, 그것도 여기 이평선하고 매치되는 게 있죠. 그럼 이평선 딱 위로 딱 갖다 대면 딱 거의 정확하다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소피야. 소피야. 이해됐어? 요? 도건쌤 대신 제가 왔어요. 비건야. 자, 소피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세선. 다른 사람들도 이해됐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란한 각도로 끊는다 그랬습니다. 하락. 자, 추세선 중요하거든요. 이거 다잘걸줄 알면 끝나요. 왜? 지지저항을 너무 잘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닥터케이 특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추세선 지지저항. 딱 그게 하면 아다리 되는 게 진짜 많을 거예요. 그거 특기거든요. 제가 검증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특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고점에서 위치한 저점에서 이렇게 딱큰 트렌드를 딱 껐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위에 있는 이런 지점에서 또끌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나란하게. 나란한 각도로.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위에서 하락하는 추세에는 여기 위에 있는 게 좋다 했습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게 좋다 했습니까? 비교적, 아, 둘다안 좋지만. 자, 위에 있는 게 그나마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급락이가 밑에서 놀다가 겨우 올라오긴 올라왔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그래도 하락 추세 지속입니다. 이 친구가 들고 있거든요. 큰일 났네. 올라갈 줄은 모르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왜안 되느냐? 2017년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상승장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상승장에서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으면 좋은 주식입니까? 안 좋은 주식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한글로. 좋은 주식 아니에요. 왜? 시장하고 동떨어지 노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17년대에 쫙 올라갔는데, 그 주식은 어떻게 됐다? 치운 차 꼬꾸라지게 있네. 왜? 안 좋으니까. 이렇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이. 왜 꼬꾸라지는데? 왜안 좋은데? 시장에서 곽광을 못 받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외국인 기관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2000짜리. 그러면 우리는 형님들한테, 기관 외국인 형님들한테 옆에 살피 붙어서, 형님, 아, 뭐 좋은 거 있나? 이래, 형님 뽑아놓은 거 있는데, 살짝 들어오면 용서하는데 까불면 안 된다. 이러고, 옆에 살짝 붙어서 떡고물이나 받아 먹어야지. 지 혼자 이렇게 까끌어지게 있는 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자, 그래서 하락 추세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어저께 실전 매매에서 제가 실전 매매가 아니라 모의 투자에서 상당히 조금 실수를 했던 게 뭔가 하면 추세를 약간 너무 빨리 접근했어.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하락 추세는 자, 이런 데서 아까 이런 데서 제가 쉽게 말하면 매도 잡고 있던 거 손절하고 올라가길래 이렇게 매도 잡고 있던 걸 너무 밑에서 잡아가지고 원래 여기서 잡으려고 했는데 말은 여기서 해놓고 여기서 추격했거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빠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중심에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쭉 빠지다가 덜 올리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털어버리고 반대로 매수로 들어간 거예요. 조금 가늠하다 밑에 밀린다고요. 이런 상황 없다 치면. 그래가 밑으로 푹 빠졌거든요. 어저께 시끄러워하다가 겨우 불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 건 이렇게 잠깐 들어갈 때 만약에 진짜 자리가 먹었다 칩시다. 빨리 안 끝내면 그냥 손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락 추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량주 하는 게 좋아요. 우량주. 2000짜리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적어도 1, 2만원짜리 하는 거 하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여기 있습니까? 없죠? 자, 여기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것 중에 뭐 7%, 8%짜리 두드려 맞는 거잘 있습니까? 잘 없어요. 이거는 오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런가 몰라도 이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죠? 그죠? 그런 거 있을란 거 몰라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조금 그렇긴 하던데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것도.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입 많이 내기보다 안정적인 걸 원해야 아저 주구를 해야 돼요. 안정형. 왜? 오래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 잘 가다가 자꾸 박살이 나는 이유가 좀잘 나가고 수익 많이 나고 이러면 비중을 자꾸 키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건 강의에서도 다 말씀드릴 건데 일정한 비중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세 매매, 눌림목 매매 설명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심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자금 관리 이런 것만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 자금을 500만 원으로 한다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공부하면서 모의를 좀 하다가 소액으로 한 10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다 일일 요량으로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 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100만 원이 다 잃을 겁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그러면 또 100만 원 해보는 겁니다. 자, 그 과정들이 자신의 아주 완벽한 기법으로 인해서 벌면 몰라도 시장이 좋을 때 들어가면 운이 좋아서 좀 버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자 적어도
100만 원으로 한 3개월 정도 유지를, 수익이 나는 것이 유지가 되면 수익금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상향하는 겁니다. 200만 원 내지는 150만 정도로. 그래서 또한 3개월 또 하다 보면 또 그것이 유지가 잘 되면 조금 더 상향해서 한 200만 원 이렇게 해야지 조금 된다고 바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업어프하면 나중에 안 됩니다. 그게 자금 관리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개인들이 컨트롤을 잘 못해요.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관리 감독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저 증권사나 아니면 대규모 기관 외국인 팀에서는 딜러도 있고 위에서 딱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손실 폭에 다다르면 매매도 수도업도 시키고 분리가 꾸지람도 좀, 잔소리도 좀 듣고 관리를 쭉쭉쭉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넘어야 될 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왜? 누가 옆에서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나마 우리 채팅방이나 이렇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경험이 좀더 많다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다면, 저의 의견도 한 번씩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몰빵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아, 잘했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죽는다고 난리를 치겠죠. 그죠? 손절 안 하고, 뭐, 꼭대기 잡았다 하면,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칠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리 치준 사람 하나 있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그죠? 완식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대략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40분 정도 강의를 했으니까 한 5분 쉬고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분봉매매 실전 트레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투자입니다. I'm back to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